네, 이제는 멀티 엔터테이너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 미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연기돌로도 자리매김했죠. 예능 광고까지 다방면에서 대활약 중인 차은우 씨가 이번에는 부드러우면서도 성숙한 남자의 모습으로 업그레이드된 매력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네, 얼굴 천재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멋진 모습으로 이번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차은우 씨 계속해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이번 앨범을 통해서도 멋진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은우 씨 담보만 살짝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한번 포즈 부탁드릴게요. 토닥토닥, 아까 포근포근 춤. 예,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도 한번 봐주실까요? 네, 포근포근 춤. 네, 고맙습니다. 차은우 씨 잠시만 무대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엔 아스트로의 문빈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빈 씨 하면은 무대 장인이죠. 아스트로에서 보컬과 댄스 그리고 섹시를 담당하고 있는 문빈 씨는 최신 유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낌없는 끼를 발산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니크한 보컬로 앨범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앨범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무대 장인 문빈 씨의 무한 매력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전화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밤새 전화하고 싶네요. 네. 또 멋진 포즈 한 번만 더 보여주실까요? 뭐 하트도 좋고요. 좋습니다. 준비하신 포즈. 네, 문빈씨 더욱더 매력적이고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문빈씨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문빈씨 잠시만 대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아스트로의 MJ씨를 모셔보겠습니다. 네, MJ씨는 팀의 맏형이자 메인 보컬로 아스트로의 해피바이러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즐거움이 솟아나는 긍정 에너지의 MJ씨는 귀여운 외모와 달리 안정감 있고도 호소력 짙은 보컬의 소유자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리더 진진씨와 자작곡을 선보이기도 했죠. 막내 같은 맏형이라는 MJ씨의 반전 매력은 무한 입덕을 부르고 있습니다. MJ씨 또 마지막 준비하신 포즈 보여주실까요? 큰 하트 오랜만에 보네요. MJ씨 예, 고맙습니다. MJ씨의 많은 활약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진진씨를 모셔보겠습니다. 아스트로의 리더죠. 랩과 댄스를 담당하고 있는 진진씨는 귀여운 눈웃음이 매력 포인트인 멤버입니다. 강아 진진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또 아스트로의 래퍼이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작사 작곡으로도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리더 진진씨의 새로운 모습, 블랙홀 같은 매력을 가진 진진씨의 모습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리더 진진씨 앞으로 또 팀에서 멋진 활약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아스트로의 라키씨를 모셔보겠습니다. 네, 아스트로에서 랩과 댄스를 담당하고 있는 멤버입니다. 우수에 찬 강렬한 눈빛이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라키씨는 지난해 댄스워에 출연해서 파워풀한 춤 실력으로 강렬한 카리스마를 선보이며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앨범에서도 라키씨만의 스웨그와 춤으로 무대의 카리스마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라키씨 카리스마 있는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또 라키씨가 다른 아이돌들도 인정하는 춤선의 대가거든요. 한번 멋진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오, 좋습니다. 네, 라키씨 역시 그 춤선이 있어서 그런지 이 포토에서도 느낌이 나오네요. 왼쪽에 계신 기사님들 한번만 봐주실게요. 네, 라키씨 이번 앨범에서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스트로의 윤선아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윤선아 씨는 팀 내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데요. 아스트로의 막내인 윤선아 씨가 올해 20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데뷔 후 키뿐만 아니라 실력도 감성도 폭풍 성장을 거듭하면서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는 멤버죠. 아, 우리 많은 팬들이 선아 씨가 이제 20살이 돼서 귀여움을 보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는데요. 귀여운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여전히 뭐 사나 씨 하면은 그 귀여움을 빼놓을 수가 없죠. 사나 씨, 아까 음료수 CF 찍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음료수 CF 광고주님께 어필할 수 있는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왼쪽에 계신 기사님부터 청량미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청량미, 어. 뭐 하트 같은 거 해주셔도 좋고요. 네, 사나 씨 하면은 이 귀여움과 청량미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운데 20살이 됐어도 그 팬들이 기대하는 모습 계속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성장을 더욱 기대하겠고요.